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즈입니다. 2022년 7월 2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 하이마르스를 배치해 러시아군 병참선에 대한 공격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쿠판스크와 이지움을 공격한다고 밝혔는데요. 쿠판스크는 러시아군의 주요 병참로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점령지역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막강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하이마르스를 이용하여 러시아 병참선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주 동안 이지움과 쿠판스크에서 집중적인 화재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서 북서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데멘티프카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국경 근처에서 전자전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통신체계를 교란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7월 2일 슬로반스크 북쪽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에서 북서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보호르디친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으나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포격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7월 2일에 리시찬스크 내로 진입하여 도시 대부분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태각을 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올린 영상에 의하면 리시찬스크 도심을 활보하는 러시아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단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리시찬스크에서 철수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수뇌부에서 리시찬스크에서의 철수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우크라이나군이 리시찬스크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시찬스크가 사실상 함락이 된 것으로 보이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다음 항전지는 시베르스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를 계속 공격함과 동시에 T-130이 고속도로를 계속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키 남동쪽으로 약 18km, 바흐무트에서 북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베레스토베 주변을 공격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베르스키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인 반격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헤르손 북서부에 위치한 이바니브카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방어작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미콜라이오, 자포리자 지역으로 폭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